대관에서 리킨즈입니다. 오늘 한국의 3대 해수욕장이죠. 동해 경포대, 남해 해운대, 그리고 서해 대천 해수욕장에 왔어요. 확실히 사람이 많고요. 파도가 좀 있는데, 이거는 뭐 동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, 어디 보이는 파도까지 접영. 바다에서 왜 접영을 하냐면, 시야 확보가 돼요. 시야. 앞을 보면서 봐요. 발을 다치고 아쿠아슬론이라고 수영이랑 런을 하고 왔어요. 돌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. 바다에서 수영하실 때 짠물과 익숙해져야 되고요. 이 정도 파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무서우실 분이 있어요. 처음이면은
항상 모든 새로운 거에 도전하실 때 겁내지 마세요. 일단은 해봐야지, 뭘 해봐야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찾아는 거지. 그냥 너무 안 좋아하지 않도록. 여기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100만 명이 몰렸다. 해운대인가? 그렇습니다. 바다 수영